보트에 주신투구 만들면은 쿵 300개라고? 아 나야 좋지. 아 잠깐 내 걸로? 시프트 안에 주택압 뜨면은 3만원? 어 뭐야 아 내 걸로? 아, 또 이렇게 지던 가지고 또 장난을 치네. 자 오트 안에 1주택압 뜨면은 소부님이 3만원, 그 다음에 성호님이 시프트 안에 뜨면은 5만원, 시프트 안에 뜨면 성호님 5만원. 아 오케이 가자. 이 정도면 할만하다. 저번에 투구 얘기했다고? 아 맞네 주택2네. 왜 주택2야 같은 걸로 해. 씨. 아 왜 주택 한 명은 주택2고 한 명은 주택갑인데. 500개? 아 한 개로 통일하자. 이게 남는 장사인가? 5만원? 오케이 5만원. 오케이 가봅시다. 고구려 조직비법 그러면은 총 20번 해야 되네요. 총 20트를 해야 되니까 총 20회만큼을 챙겨가야 되네. 20번 해야 되니까 흑철괴 200개, 붉은색가루 200개, 적색정개돌 400개, 황돌 404, 황돌 400개 들어가? 와 개미치겠네. 형복가 필요하네. 형복가 필요하네. 흑철괴 200개 필요하네요. 200개 흑철괴 지금 7천만 정도 들어왔나요? 37만 곱하기 200개고 붉은색가루 원래 이렇게 원래 이 가격인가? 붉은색가루 200개. 어우 손 떨린다. 적돌 175개. 오, 야야야야, 적돌 가격 개 떨어졌네, 개꿀. 황돌 400개. 와, 진짜. 아니, 진짜, 저거는 철밥통이라니까. 내가 늘 빅무기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. 빅무기가 진짜, always 철밥통이라니까. 진짜. 아 뭐야 형복가 가격 왜 이래. 아 주택값도 비싼 이유가 있네. 저러니까 비싸지 씨. 어 1000만원 올라있는데? 밖에 1000만원 올라있는데? 육전 새끼들 다 혐사꾼이었네 씨. 어제 900에서 1000이었어 아 나 진짜 사람 새끼들이 없네 그냥. 2억 주수비법 20개 1580만 계산 한번 때려볼까요? 00 하면은 10억! 와우, 씨발. 아, 고태갑 될 것 같은데. 고태도 될 것 같은데. 일단, 투구 먼저 할까요? 조심해야지. 이제 시작이다. 대성공이 안 써서 그렇지. 이제 시작이다. 네 번에 한 번은 주술 성공 뜸. 고태갑이 25%나 된다고?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. 괜찮아. 실패는 괜찮아. 대성공만 뜨면은 이 앞에서 얼마를 손해를 받든지 전부 다 커버가 되거든요. 태토에 항복 쓰면은 개 손해 아니냐고요? 당연히 개 이득이죠. 이거 실패하면 일본 가자고? 오케이? 미션 거신 분이 일본 가자니까 일본 가겠습니다. 지금 개좋고 이제 시작이다. 어? 와!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걸로 지금 한 7억 정도 세이브한 것 같거든? 주택투 지금 얼마지? 7억인가? 8억이야? 8.5야? 난징 가자고요? 그러니까 난징 갑시다. 난징은 나 아까 갔잖아. 안 갔구나. 대길 뛰었죠? 대길 뛰었으니까 바로 가볼게요. 이게 주술 비용이 다르더만 다르지 않냐? 아 점괘 비용이 다르죠? 리액션은 괜찮습니다. 도전 모드 할 때 즐겨보고 있어요. 이제 증강 말렛 두 번 찍고 군다리 뽑으면은 혈투의 전장도 할 예정이거든요. 혈투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. 혈투는 지금 내가 스펙이 딸려가지고 혈투를 깰 각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혈투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. 도전 모드만 보통 8시 되면 하고 있는데 혈투 할 스펙까지 이제 되면은 혈투의 전장도 하려고요.
타입에 넘어가자고? 아 여기는 끝났다고? 자 다시 가볼까요? 조심해야지. 이제 시작이다. 아 근데 나 주택값 쓴 거 팔면은 나 주택 2만 두 개인데? 아 이거 약간 그건가? 안 떴는데 지금 약간 김치 국물 지금 드링킹 하는 거냐? 아 잠깐만 나 이거 몇 트 왔는지 나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해? 성우님 혹시 세셨어요? 안 세셨죠? 나 몇 트 만에 저거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? 15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4트째임. 아 그래요? 아 또 태갑 떠버렸고요. 아 이러면 또 태갑 또 하나 구하러 가야 되잖아. 아니, 아직 몰라. 아직 5회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. 충분히 띄울 수 있어요. 조선에서 못 먹었지. 조선 가자. 한양. 아 고태갑 한 개 더 뜨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냐? 고태갑 하나 더 뜨고 이거 끝날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제 이거 손해가 너무 커. 남는 게 없어요. 다시 일본 가보라고? 오트 남으면은 다시 일본 갑시다. 조심해야지. 대박. 와 씨. 방송 키가 싫더만. 응? 다 이유가 있었네. 오늘 어쩐지 하기가 싫더만 방송이. 다 이유가 있었네. 아 어떡하지? 태갑 하나 더 사갈까? 치바운이 다 여기로 갔네. 아 진짜 무슨 날인가? 그거 중독이야. 아 이거 중독이라고? 장건 1회 스택권 주작작 주주작 주작금하네. 아 키먹기. 남은 거는 킵 해두자. 우리 섭 주택값도 40억이라고요? 거기는 뭐 금가루 혹시 발라서 찍어내나요? 주술해야지. 아 뭐 주술이야. 죽을래? 다음에 또 주택값 주술을 하면은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. 괜찮아? 이득 봤으니까. 사람 새끼 잠깐 안 하면 되지 뭐. 어쨌든 살짝 이득 봤네요. 아 꽤 이득 봤네요. 저번에는 개망했는데 뭐 진짜 뭐 날이 있는 건지. 19 어떠세요? 19에 팔까? 19에 팔자고? 네가 그 저 사람 아니야? 20에 판다고 올리세요. 아 그럴까요 그냥? 이분 19.5에 산다는데? 고고? 아 그냥 팔자고 19.5에? 이제 시작이다. 자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겨찾기,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,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